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스택과 면접의 모든 것, 매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설명인 네브로드 계열 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 12월에 엘브라운 학원에서 현장 설명회로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녹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제 영상 녹화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 연대고대 주요 대학의 전형별로 이제 원하는 인재상들이나 이제 잘 뽑힌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약간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면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설명회입니다. 이제 뭐 다양한 설명회들이 있지만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전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는 설명회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고요.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들이 나와 있고 학원 관련 경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재심은 면접 강사로 이쪽 이제 입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면접을 봐주다 보니까 재심 면접만이 아니라 당연히 서류 기반 면접도 학생들을 지도를 하게 됐고요. 그러려면 이제 자소서를 또 이제 봐줘야 됐고, 자소서를 쓰려면 또 생활기록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세 가지 면접,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그리고 이제 고입에서도 특목고나 전사고 입시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주로 중3부터 고3들, 혹은 N수생까지, 면접,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컨설팅 등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큰 목차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이나 아니면 뭐 서울 일반 전형이나 다, 큰 꼭지는 같은데요. 일단 연속성과 변화라는 측면, 합격자 패턴과 사례, 면접 기출과 후기, 그다음에 이제 당장 이걸 지원할 고3들 입장에서의 체크 포인트,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는 고2와 고1의 입장에서의 중장기 계획,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연속성과 변화입니다.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우리 고등학교 1년, 2년 선배들의 입결이 어떤지가 사실은 가장 유의미한 참고 자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뒤에서 보시겠지만 대학에서 공개하는 입결은 고등학교 유형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고등학교의 입결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속성의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뭐 그대로 거기 갔다가 참고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변화의 측면이 크다고 하면 그건 이제 좀 고정을 해서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 전형 연속성과 변화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대학 측의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장황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쓸모는 우리 고등학교의 입결 기록들을 얼마나 신뢰할까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5년도 고려대학교 입학 전형 요강 계획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확한 입학 전형 확정적인 것은 올해 5월 정도, 4월과 5월 초 정도 나오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작년 3월 말에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입시를 치를 겁니다라고 하는 계획안에 있는 내용인데, 뭐 경험적으로 보면 뭐 일부 인원 변화 정도 빼고는 거의 그대로 갑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의대 정원 증가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 있는 의대이기 때문에 뭐큰 변화는 사실 기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요걸 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시에서, 일단 요 설명에는 수시에서 의미가 있겠죠. 면접을 보는 전형이니까. 학교 추천, 학업 우수, 계열적합이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전형은 요 계열적합 전형이 되겠죠. 그래서 493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고요. 뭐 정원 내 정원에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성적 50, 면접 50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1단계가 5배수를 뽑는다는 얘기는, 여기 뭐 다른 전형들은 그것이 뭐 이제 언급이 안 되고, 뭐 이제 면접 전형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고른 기회는 3배수만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3배수까지만 뽑아도 이제 추합을 다 돌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빼고는 기본적으로 기본 추합이 다 도는 거니까. 근데 5배수까지 뽑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이 전형을 합격한 친구들이 뭐 연세대학교라든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여유를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작년에 이제 뭐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입결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아, 뭐 1단계는 붙었는데 2단계는 안 됐다. 그러면 1단계가 붙었으니까 유의미한 거 아닐까라는 걸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5배수나 뽑기 때문에 뭐이 정도 내신과 이 정도 활동으로 1단계는 통과했대. 그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인기학과라면 그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인기학과는 취업이 많이 도니까 최종 합격까지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인기학과라면 그건 정말 그냥 1단계만 합격한 것이지 최종적인 합격까지는 못 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데 그런 것들이고 493명은 이거는 매년 꾸준히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열적합이란 이름으로 변형이 처음 들어온 게 이제 코로나 첫 해였거든요. 21학년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특기자를 합쳐지고 엄계열로 다 뽑기 시작한 게 22학년도에서 사실 얼마 안 되는데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계속 꾸준히 정원이 한 10%씩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 점점 줄고 있죠. 이 얘기는 이제 정시로 정원을 일단 돌린 다음에도 계속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고려대학교는 계열적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원 자격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N수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거 전형 많이 들으셨겠지만 특목고나 전사고에서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 학업부수의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심문 기반 면접이 일단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MMI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모집 정원. 정원은 이제 사실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꽤 적어 보입니다. 꽤 적어 보여서. 근데 이제 하나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인원 배분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보셨다시피 학교 추천 전형이 615명이고 계열적합 전형이 493명이니까 지금 이제 요 전형이 한 1.2배, 1.3배 정도 학교 추천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원 배분을 보면 여기는 그렇게 차이 안 나죠. 경영학과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런 철학과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학과에 따라서 이 전형으로 어느 쪽을 뽑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시면 계열적합 전형에서 인기학과 쪽이 인원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전체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네, 이렇게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요새 수시도 이제 2020년도까지에 비하면 30% 정도 인원이 줄었고, 또 이렇게 전형별로 쪼개놓다 보니까 웬만한 과들은 다 10명이 채안 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불 패턴과 사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가장 이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긴 한데, 우선 이 전형의 특성은 일단 수능 전에 면접을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형은 수시 납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겁니다. 아직 올해 건안 나왔기 때문에 수시 납치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전형이다라고 하시고 일단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건 23년까지의 결과인데 이런 배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작년과는 대동소이하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계열적합 병으로 작년에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어디를 갔다더라. 그럼 이제 그 선배의 내신과 활동을 참고하실 수 있겠죠. 좀 이제 신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경쟁률 자체는 뭐이 정도 15.18 대 1. 근데 이건 주로 특목이나 전사고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체감 경쟁률은 정말 쟁쟁한 친구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 이 고려대 계열적합을 쓰는 친구들의 활동이 내신은 아니지만 활동이 가장 이제 화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요 15대 1밖에 안 되라고 보실 건 아닙니다. 상당히 이건 치열한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전형별 충원율 아까 제가 추합이 많이 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전형은 그런 서울대 일반 전형 혹은 뭐 이제 연세대 활동고수 이런 데로 아이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합이 많이 돌고요. 특히 이 추합이 좀 편차가 커서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0%에서 400%까지 추합이 옵니다. 지금 뭐 정원이 10명인 거면은 30등, 40등까지도 와요, 차례가. 근데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 훨씬 줄기 때문에 그런 건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과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응시율이 98.1%다. 그러니까 수능 전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에서는 정시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면접은 거의 다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과별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면접 응시 나와 있는데 문과는 97.5, 이과는 98.8.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이과 같은 경우는 특목고 친구들이 많을까 영과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은 뭐 사실 수능을 안 보죠. 수능을 안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응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능 전 전형이지만.
단과대비 충원율 제가 말씀드렸죠.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의 편차가 크다. 그래서 이제 높은 데 보시면 경영대 인기학과죠. 전경대 인기 단과대죠. 미디어 187과 정도죠. 자유전공과 이제 확실히 큰 차이가 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뭐 문과에서 이제 생명과학대학의 식품자격, 식자격, 보건대학의 보건정책 이런 데는 충원율이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이쪽 상대적으로 비인기학과를 붙은 친구들은 서울대나 연대도 뭐 빠질 확률이 낮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은 뭔가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충원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충원율을 보고 쓸까? 근데 그러다 보면 여기가 인기학과기 때문에 아예 1단계조차 안될 가능성이 사실은 상존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딜레마를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비인기학과니까 여기는 좀덜 치열하니까 써봐야지. 근데 여기는 사실은 취업에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런 약간 변수들은 보셔야 되고요. 자연은 이렇습니다. 역시 이제 정보대학 쪽 최근에 인기가 많죠.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추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이건 이제 23년도 추합 결과를 제가 24년도 추합 결과를 가지고 온 거죠. 보시면 실제로 이제 올해도 뭐 데이터가 나오긴 하겠지만 경영 같은 경우는 추합이 많이 돌죠. 정원이 한 지금 1차 추합만 이만큼 돌았으니까 최종 추합까지 훨씬 많이 돌 겁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패턴과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대 계열은 없지만 제가 일단 시범 케이스 이제 1박 5일 일정 역사는 친구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고려대를 썼는데 고대는 당연히 추천으로 쓰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제한 경쟁이 걸리는 거니까 요즘 일반고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반고 이렇게 아무리 내신이 좋은 친구도 고대 궤적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다. 왜냐면 활동에서 밀리기 때문에 일반고는 보통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요 경우 같은 경우도 의예과 좀 통계를 보여드렸고요. 바이오 계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대 궤적이 조금씩 보이시죠? 그래서 요 이제 요 표를 보시는 요령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 내신 3초 3안파 그리고 이제 있으면 카드 6개 그리고 요 아래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되는 게이 3초 사실 요 왼쪽 친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B그룹의 학생이고요. 오른쪽 친구는 A그룹의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친구가 그냥 조금 농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두 단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신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는 가지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케이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케이스가 좀 특이하죠. 다 붙었는데 성대만 못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성대가 이제 계열별로 쓰니까 좀 널널하, 예전에 널널했죠. 이제 2020년 이전을 말씀하시는데 성대는 이제 정시 쪽 정원 넘기는 걸 대부분 계열별 그 선발을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열, 말은 계열인데, 계열이면 단과대 단위로 뽑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글로벌 경제나 글로벌 경영 쪽보다는 이번이 적어요. 그래서 계열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걸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내신에 보시다시피, 우와, 4점대 모델 쓰네, 3점 중후반 모델 쓰네, 이제 그 얘기는 내일 붙었죠, 심지어.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A등급 고등학교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아무 학교나 4점 중고가 쓴다고 붙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서울대는 안 됐죠. 예전, 이제 한 재작년까지 서울대 1단계 붙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힘듭니다. 그다음, 이건 구체적인 학생의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전체 내신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관련 과목들 내신, 그러니까 이제 국제학 쓰는 친구들은 영문을 사탐으로 보통 찾고요. 좀 식용 요소 수학 과학으로 일단 이공계 기본 잡잖아요. 그래서 요 등급 내신이 어쨌든 자기의 전반적인 내신보다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4.5라고 하면 그래도 이과를 쓰려면 이공계 쓰려면 수학이 4.5보다 좋아야 되는 거죠. 전체가 4.5니까 뭐 다른 뭐 국어 영어 때문에 떨어져서 4.5가 되는 건 상관없는데 수학 자체가 4.5보다 떨어진다면 이거는 지원에 있어서 이공계 지원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23년도 이전 케이스들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씩 제가 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23년 거고요. 네, 이과 쪽입니다.
이제는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스펙 같은 건딴 데서도 보실 텐데, 이게 이제 가장 요 설명을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이제 이 학생이 누구인지 어느 고등학교인지 모르게 한다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2020년 이전에는 뭐 일부러 이제 주요 인기 있는 전사고 친구들이 뭐 일부러 교복 입고 간다 그랬었는데, 선생님이 교복을 입고 오면 이제 그 졸업 가운처럼 다 씌워버린다. 그래서 어느 학교인지 알수 없도록 하고요. 교복을 안 입고 가는 게 좋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복이나 교복 착용 금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교료대 면접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문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려고 보는 면접은 크게 제시문 면접과 서류 면접, 요새는 자소서 없으니까 생기고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우, 계열, 고른기회가 이 면접에 해당하고요. 근데 이제 학우 부수도 이제 올해부터는 면접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계열 적합형과 고른기회 전형만 면접이 남아있는데 제시문 면접이 된다. 그럼 제시문 면접이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문제를 주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거를 준비할 준비 시간을 준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말을 하게 하고 추가 질문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 같은 경우 MMI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일단 제시문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거 말고도 인적성 면접, 그래서 이렇게 9단계 면접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큰 틀이 나와 있는데, 그 고려대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는 준비 시간이 21분, MMI 조금 다릅니다. 의대는 7분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전형대 면접과 비교하면 준비 시간이 훨씬 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문제 자체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을 이제 다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서울대 일반 전형과 연대활동호수 다 합쳐서 면접 문제만의 난이도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학생이 느끼는 체험 난이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면접 방식의 차이가 있어. 문제 출제 문제만의 난이도를 봤을 때는 가장 어렵고 힘든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간단히 특성을 분류해놨는데, 이제 문과 이제 그다음에 그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럼 이제 지원한 학과가 다르면 면접 문제가 다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면접 문제는 이제 동일하게 풀게 되고요. 아니, 문과 문제, 이과 문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문제는 제시문이 서너 달라. 작년에는 이게 이제 약간 그 사회 계열하고 인문 계열하고 문제가 좀 스타일이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큰 틀은 좀 비슷합니다. 제시문이 한 서너 달락 되고, 제시문이 길어서 A4 한 장이 훨씬 넘어갑니다. 한장반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통 1번 논제에선 비교, 2, 3번에선 제시문과 분석 및 평가, 4번에서 이제 뭐 사례나 해결책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요게 이제 문과 문제고요. 이과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더 많이 나옵니다. 좀 짧게 짧게 많이 나오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 키워드를 찾아라. 그리고 이제 제시문 중에 한두개 정도는, 여섯 개면 두개 정도는 약간 이과생들이 보기엔 너무나 문과적인 제시문도 있습니다. 문학에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1번 키워드와 나머지 문단의 공통성. 3번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과학적인 원리나 아니면 뭐 인문사회적인 부분을 확장시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요 이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생지 2 과목의 내용들도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기출 같은 경우, 일단 24년 기출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3년도 기출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문학작품 별에는 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나머지는 이제 뭔가 다 소위 말하는 이과적인 과학적, 자연과학이나 과학적인 내용인데, 과에서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학점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발을 읽고 유추할 수 있는 수학적 개념을 말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다음 인문계 문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꽤 깁니다. 길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나다를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논제가 3개 정도 나와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안 풀어본 학생 입장에서는, 자연계 문제는 짧아서 이 정도면 할 만한데 싶다가 이제 헉 하고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문과 문제 같은 경우 약간 처음부터 약간 사람이 압도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접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건 문과 문제 후기인데, 문제들 간의 연결성을 이렇게 따져봐라.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번 내용이 2번과 연결되고 2번 내용이 3번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 3번이 잘안 풀리면 앞에 내용을 활용하는 건 좋은 방법인데, 반대로 1번을 제대로 풀면 2번, 3번도 잘못 풀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1분이라는 시간이 12분처럼 느껴진다. 문제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했었는지, 올해는 그래프가 좀 처음은 아닌데 이제 오랜만에 나왔죠. 오랜만에 나와서 당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양한 유형을 준비하고 갈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예비 고3, 뭐 이제 고3이 됐죠. 이 친구들 차원에서 약간 지원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서류 경쟁력 이런 다섯 가지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는 게 맞고요. 자꾸 종합 내신에만 집착하시는데, 제가 항상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말씀드리지만 내신에서 0.45 정도 차이를 이 밑에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전공 관련 활동이나 학습 역량이나 기타 요소에서 잡을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내신보다는 활동을 위주로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어 주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의 내신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단과대 뭐 교과평에 나와 있어요. 23년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경영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2.08이고 표준편차 0.51이니까 뭐 이제 요 95%가 분포하는 범위가 대략 1.57 정도부터 위로 가면 한 1.59, 2.59까지 가겠죠. 그게 이제 요 박스가 처한 요 범위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 학생이 뭐 우리 아이가 2.3이에요. 예를 들면 내신이 그러니까 고대 경영 일단 계적 내신은 되는 거죠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고교 유형에 따라서. 아 이제 그뭐 암묵적인 얘기긴 했지만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의 레벨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학교는 뭐 3.0, 어떤 학교는 2.0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고교 레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장 넓은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점 얼마 전 2.56, 2.59, 뭐 실제 이거보다 더안 좋은 친구 2.59 혹은 여기 뭐요 그래프 따라가시면 이게 한 3점 얼마나 될까요? 3.3? 요거는 기본적으로 내신을 넉넉히 봐주는 입시에서 실적이 좋은 A그룹 고등학교, 뭐 예를 들면 하나고, 인사고, 외대부고, 이런, 뭐, 문과니까 대원외고, 이런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학교나, 여기 뭐 2.2점, 뭐야, 이게 뭐 2.8, 7이면 붙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좀 이제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과도 마찬가지.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예를 들어, 2.3원에, 그럼 뭐 2.3이면 붙겠다가, 아니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70%인데 충분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건 상대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배치표를 보시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어느 과에 어떤 학교 애들이 어떤 유형 학교에 많이 들어오는가. 예를 들면 여기 쭉 보시면 예를 들어 노어 논문 뭐 여기는 이런 데 3.39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언어학과 3.23, 도어 논문과 3.32.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외고 애들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는 여기서도 문과에서 이제 내신이 좀 타이트한 곳들은 상당히 어디가 타이트한가요? 2.45과 경영 같은 경우는 일반고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막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 여기 어떤 학교 유형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정도로 일단 파악하시는 게 요건 가장 기본적인 자료 활용 방법이다. 전경대학 통계가 2.9니까 2.8인데 쓸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다음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거 있고 식품공학과 4.65, 식품공학과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반고 4.65 썼을 때 여기 안 된다는 거고요. 반도체공학과 4.0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과고 영재고층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내신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과에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 많이 들어오는구나. 상대적으로 화생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 내려간 거겠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대는 말할 필요도 없죠. 자, 고교별 합격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교 유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문계열은 이제 합격 비율을 봤더니 외고 국제고가 한 74%. 그래도 이제 자사고 여기 있지만 일반고가 그래도 한 10%, 15% 정도는 들어와 있죠. 거의 한 85%가 이 자사고는 대부분 전사고입니다. 전사고와 외고 국제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서는 여기는 보시면 과고영재고, 과고영 여기 80%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자사고 합치면 90이죠. 그러니까 계열적합으로 가기에는 이과가 더 이뻐져. 이과가 일반고 입장에서는 더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N수생 얘기입니다. N수생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N수생도 이제 많이 쓰는 전형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합격률로 보면 그래도 소위 말하는 현역 합격생들이 5% 이상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예비 고1과 고2 입장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는 이제 고2나 고1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제 그러면 좀 장기적인 계획이 될것 같은데요. 당장의 입결이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서류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서류 평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루어지는지, 고려대학교가 이제 어쨌든 열심히 공정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 그래서 학업 역량, 자기 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본다는 거고, 뭐 학업 역량은 이제 여기 소위 말하는 내신하고 교과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기 개발 역량은 이제 진로나 이제 진학과 관련된 내용들.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 개발 역량은 창체 쪽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까 자꾸 그 정시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뭐 창체 버려야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계열적 합은 더더욱 그러하고요. 공동체 역량은 이제 뭐 봉사나 리더십 이런 건데, 리더십 활동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셋 중에서는 가장 그 적은 부분이 작은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해도 될것 같고, 어쨌든 1, 2학년이라면 그래도 학급이라든지 전교라든지 임원 활동을 좀 한두 번 해주시는 게 입시적으로는 이제 혹시라도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류평가 역량도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학업 성취도, 이 내신이죠, 그죠? 학업 의지. 이거는 사실 뭐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해주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있죠. 어쨌든 결과가 좋은 의지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기타 요소는 이제 그세 특에 적혀 있는 수업 태도나 이제 뭐 자세 같은 게 나오는 건데, 고대 이상 가는 친구들 대충 잘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개발 역량 이 부분이죠. 계열 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그리고 탐구력. 요건 심화 탐구라고 해서 지원하는 분야로 얼마나 발표나 보고서를 잘 써왔나 그런 것들 보는 거라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발표나 보고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세특에 들어가는 내용은 수행평가 때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청체 쪽에서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 쪽에서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활동들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앞에 두고 두 개에 비해서 좀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전형별로 이제 약간 차이를 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계열적합형이 일단 학업 역량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개발 역량 쪽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소위 이제 내신은 상대적으로 덜 보죠. 학업 우수형 50이 들어가 있고 요건 40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학업 우수 전형은 좀 차이점.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학업 우수가 내신을 조금 더 잡긴 하는데, 여긴 또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 있으니까 좀 그거보다 여유 있게 잡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계열적합형은 거기에 비해서 좀더 활동적으로 많이 강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의 진행 내용이었었고요. 이 부분들은 일단 겨울 프로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여기 이제 뭐가 그럼 저한테 이제 어쨌든 입시와 관련된 상담이나 프로그램 문의를 해주시겠다고 하면 요 010-3757-3720이 제 업무 관련 휴대폰 번호니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 입시 밴드 블로그, 그다음 유튜브 채널 이런 것좀 확인해 주시면 어쨌든 네, 남은 입시 기간 동안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 12월에 앨번에서 진행됐던 설명회 영상 녹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른 설명회 직접 현장으로 와주셔도 좋고, 아니면 온라인 줌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